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내 100대 기업들은 인재의 첫 번째 덕목으로 소통과 협력을 꼽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과는 5년 전 조사했던 내용과는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소통과 협력은 5년 전에는 7위였거든요. 대한상의 측은 직원은 상사를 소위 꼰대로 인식하고 상사는 직원을 요즘 애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기업 내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세대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인류가 생기고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말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완전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요. 상사와 직원이 상식과 도리 정도만 다하면 소통과 협력은 어느 정도 이뤄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청취자분들과 완전한 소통을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2018년 8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1부와 2부는 죽어도 못 보내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자, 노래 들으셨죠?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요즘 들어 절대 죽지 않는 이 불사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1탄,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절대 못 보낸다는 소득주도성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만 많지 사실 소득주도성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은 본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못 보내요. 1탄. 제 말이 맞죠? 못 네. 보내겠다고 주말에 선포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교수님은 뭐 정권들마다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뭐 논평 분석 많이 하셨죠? 네. 네. 너무 많은 정권까지 가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이 주요 경제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 그러면 규제 개혁. 그리고 녹색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요? 예, 창조 경제, 나중에 이제 초이노믹스 이야기가 네. 나왔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예,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공정성장, 네. 공정경제죠? 네, 공정경제. 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일단 소득주도성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제가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네. 10개가 넘는 신문이 헤드라인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뭔가 굉장히 급박하고 비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언론이 너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또 여기 경제가 어려운 원인과 거기에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여야 보수 언론의 그 논조라든지 이런 청와대의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사실 경제 현실을 보려는 노력보다는 네. 좀 진영의 논리 또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자존심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좀 흐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급박한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건설적인 재원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네. 서로 상대를 헐뜯으려고 하는 좀 진영의 논리에 의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네. 결국 패자는 이렇게 되면 국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자꾸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생생경제는 이제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다른 언론들이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이 부분에 우리가 함몰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교수님 네.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말고요. 네. 이제 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뭡니까? 이게 경제 이론입니까? 사실은 경제 이론에 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말이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한국에서 학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사실 한 가지 의미로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혼돈 네. 또는 공방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트 케인즈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케인즈는 이 우리가 임금 소득을 국민 소득을 임금 소득, 노동 소득 그리고 자본 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 자본 소득보다 임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 현실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자영업의 소득 그리고 노동 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자. 이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1차 소득, 시장 소득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데 직접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조금 광의의 소득 주도 성장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1차 소득뿐만이 아니고요. 정부가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네. 또 보조금을 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이 2차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2차 소득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재분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1차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거 그래서 임금을 높여주는 거 그것뿐만이 아닌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강의의 소득 주도 성장 아이디어입니다. 네. 사실 이 2차 소득 재분배 정책을 중요시 더하는 것은 이른바 OECD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고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이야기하로는 이런 1차 소득을 중시하는 임금주도 성장의 아이디어와 포용적 성장에서 말하는 재분배 정책의 아이디어를 합친 개념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해는 임금주도 성장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 소득주도 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네, 되군요. 그런 등식화되는 네. 일종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인식의 오류가 생겼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주도 성장 플러스 분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네. 분배하는 그 정책을 합친 게 이제 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최저임금도 그중 하나고요. 네.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네. 신분을 안정되게 하고 네. 결국 비용을 임금을 높이는 네. 거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직접적인 임금 소득에 네, 그 네. 개입하는 방식이고요. 뭐 그리고 좀 조금 더 광의로 보면은 일종의 그 근로 장려 세제 같은 것도 네.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근로 장려 세제는 사실은 재분배 정책의 결합된 형태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접적으로 재분배 정책.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죠.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것을 인상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네. 것이고요. 주거라든지 이런 복지적인 측면, 사회 안전망, 실업 우리가 부조라고 하죠. 실업 보험은 가입을 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실업보험에 가입 안 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실업부조 형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광의의 재분배 정책이고 광의의 소득주도 성장의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든지 임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네. 각종 혜택을 주든지 세금이나 네. 지원금으로 네. 어쨌건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게 하는 것 그게 네. 목표였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네. 1차적인 1차적. 목적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기로 소득 수준이 낮을 때 한계 소비 성장이 크다. 즉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이 소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네. 소비가 지금 우리가 소비 특히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내수를 좀 늘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의 생산 특히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 활력을 불어일으켜서 경제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 이걸 이제 분수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네.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선순환이 네. 이루어져서 분수효과. 그게 지금까지 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분수효과라는 을 위해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것은 짧죠.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수효과가 실제로 일어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기업이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가는 선순환 효과를 이제 낙수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경험을 보면은 낙수효과는 그다지 없어졌다. 실패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분수효과를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네네. 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분수효과가 실제로 일어날까라는 것은 실증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득이 올라갔다. 먼저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정말 노동자 전반에 가계 전반의 소득이 올라갈까? 이것도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을 때 소비 지출이 정말 생각한 것 같이 늘어나느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화성 정책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로 밝혀졌고 그럼 우리가 분수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네.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이 조금 불편하게 들렸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건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좀 명확하게 알고 판단을 해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신 거 해서 지금 이제 을과 을의 갈등을 낳았다 오히려 네, 특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 네.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전반적인 거 말고 최저임금 하나만 보면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이 이 자영업이라든지 네. 영세한 중소기업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가격을 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은요, 사실 좀 한계 기업 또는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은 사실 폐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경로를 보면은 이런 폐업을 한 분들이 더 생산적인 대로 이동을 하게 했다.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더 고용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네. 긍정적으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들이 어디로 갈 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분수효과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수효과가 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선행되거나 같이 가야만 이 분수효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구조는 그런 효과가 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는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 그런 이제 비판들을 제가 했었던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게 실생활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하성 실장께서 경제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낙수효과, 분수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말을 할 정도의 네.
변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이라는 이 경제 구조를 두고서 이 구조를 두고서 낙수든 분수든 효과는 저는 있을 수 있게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은 이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지 낙수 효과에서 분수 효과로 가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게 좀 인식에서 저는 참 아쉬운 면이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승전 재벌개혁 역시 우리 박상현 교수님 늘 재벌개혁을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그 최저임금 성공한 나라의 경로를 보면요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경로라는 거 그 많은 과정 가운데 그 최저임금을 이루기 위해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돼야 할 것들 함께 가야 할 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간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를 지금 재벌개혁 이야기를 하신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이 소득주도성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만이 아니잖아요. 네.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렇죠? 네. 그렇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1년 차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사실 초점을 뒀던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효과나 성과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장하선 실장님 얘기했죠. 약간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그걸 처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처음에 시도했던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추구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논쟁거리 야당의 공격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꼭 실패했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건 자체하더라요 하더라도요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또 정책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체감 경기란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 지표보다 경제 상황보다 살고 있는 서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나 어려움은 사실 실질적 지표보다는 더 큰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해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민심이니까요. 어찌됐건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장하성 실장은 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했어요. 그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뭐 많은 걸 이야기들 하고 계시죠. 이제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가계소득 증대 부분에서 최저임금 말고도 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가계 지출 경감 그래서 뭐 의료비 문재인 케어라고 흔히 말하는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주거비용 줄이는 문제, 이 통신비 뭐 교통비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주거비 청년들 특히 주거비용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재정지출을 대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너무 속도감 단기적인 성과에 지금 매몰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60년 과거 60년들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이런 걸 말씀을 하시면 그렇죠.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정경쟁이라는 뭐 재벌개혁 포함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지금 정책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단기적인 정책이 중장기적인 정책과 결합돼서 어떻게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장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펌프질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경쟁,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조화롭게 가면서 정말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질서를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큰 그림 없이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혁신성장도 지금 너무 성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과거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하고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 지금 직면하게 아무도 모르는 거. 모르는 그 창조경제처럼 혁신경제가 뭐냐. 네, 그때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제 지금 재정을 계속 펌프질해서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하성 실장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 일체는 쓰지 않겠다. 욕을 느껴도 참고 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르죠. 어떤 분야에 돈을 쓰겠다는 건 다른 거지만 어쨌건 SOC에 돈을 투자하든 이 재정을 늘리든 어쨌건 단기적인 방안은 맞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SOC 투자는 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에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과거와 다르다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뭐 SOC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효과성은 다를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비공식으로 단기적으로. 그게 이제 단기 효과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단기 효과를 통해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가 바뀌어서 정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걸 생각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 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제시 없이 좋아질 거다. 6개월 있다 좋아질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6개월 그러면서. 금방 가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6개월 만에 좋아질 수 있을까지는 의문이고 그게 이제 아마 생각하는 게 일자리 같은 경우에 조선 같은 경우에 수주 들어와서 한 1년 있다가 일자리가 생기고 뭐 이런 계산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6개월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 주력 제조업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6개월 있다 조선이 조금 좋아지더라도 다른 부분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부분도 이거예요. 지금 제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지표가 나빠진 게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붐업시켰던 바람이 빠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업 조금 있으면 6개월 지나면 괜찮아진다. 물론 저의 지금 생각과 질문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제조업 위기는 저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10년부터 보면 모든 지표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고용 측면에서 그 한계점을 넘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선 자동차 쭉 나오고 나머지 주력 제조업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 같은 걸 하자는 것이 바로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주는 식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단가 우려 치기를 막을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결합되지 않고서는 제조업의 체질, 경제 체질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단기적인 재정적인 것 또 어떤 산업의 사이클에 의존하는 정책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6개월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6개월 이후에 정말 별로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워낙 재벌개혁 이야기를 늘 주장하시니까 일자리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숙제입니다. 삼성에 얼마 전에 큰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급증에서 오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 조급증이다. 결국 그러면은 재벌개혁과 딜을 하는 거 아니냐. 재벌개혁하지 않은 대신에 협조를 받겠다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러면은 한국의 정부주도 재벌 중심 경제 구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과거 재벌들이 역대 정부 초기에 이런 주장 맹세를 했죠. 대통령에게.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동기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경제 부담으로만 들어올 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근데 여기에 헛된 희망을 걸고 있다.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대묻고 싶고요. 정말 그렇다면은 경제가 정부가 중심을 잡고 어렵더라도 중심을 잡고 국민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정부가 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자세부터 다듬을 필요가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우리 경기에 정말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우리는 같이 해서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 회복하고 정책의 신뢰도 회복하는 게 네.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부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인 교수님의 말이 아마 가장 뼈아플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네.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교수님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비판보다는 좀 청취자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자 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죽어도 못 보네. 내가 어떻게 널 보네. 오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스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용 쇼크, 저출산 쇼크, 양극화 쇼크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기조인 이것을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것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했고요. 아직 정책을 펼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죽어도 못 보내 1탄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소득 주도 성장, 2번 낙수 효과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벌써부터 이 정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셨어요. 샵 0945, 샵 0945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득주도성장, 2번 낙수효과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입니다. 오늘 죽어도 못 보내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시리즈 2탄입니다.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정말 죽어도 못 보내나 봅니다. 정말 죽어도 못 잡는 데가 봅니다. 서울 집값 이야기인데요. 생생경제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죽어도 못 해. 뭐 죽어도 안 해. 죽겠어.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왜요? 부정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웬만하면 쓰면 안 되죠. 저도 맞습니다. 방송에서 네.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네. 이 집값 문제만큼은 정말 네. 죽어도 못 잡나 봐요. 오죽하면 죽어도. 그러게요. 네. 오죽하면요. 도대체 서울 집값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굉장합니다. 뭐 최근 한 6월까지만 해도 좀 잠잠했는데요. 네. 7월 넘었으면서 진짜 폭염 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세상에. 뭐 통계 지표만 보면 뭐 0.34% 올랐다. 뭐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뭐 0.3% 0.4% 하면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집이 0.3%가 얼마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암이니까 목동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여의도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오니까 목동 지역이 이제 굉장히 들썩였거든요. 목종 신시가지 뭐 특정 단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27평 아파트가 한 3주 전, 2, 3주 전에 27평이 한 10억 8천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안 됐거든요. 2주 한 3주 지났는데 지금 13억이 넘었습니다. 세상에. 2, 3주 만에 2억 이상 올랐으니까요. 이건 뭐 0.3% 0.4%보다 이제 느낌이 확 오실 것입니다. 이게 목동만의 문제면 또 걱정도 안 하는데요. 서울 전반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어서 강남이 오르면 뭐 부자들 동네 올라도 네. 배는 아파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겠지만 지금 뭐 강남, 용산, 성수, 마포 이런 지역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 안 올랐던 네. 뭐 은평구, 관악구, 뭐 동대문, 심지어 이제 노원구까지 이제 거래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60세까지 다닌다 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네네. 평생 2억을 벌 수 있을까요? 그 쉽지 않죠. 2주 만에 오른 2억을. 그렇죠. 생활비 수고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되면 다행인데 이게 2주 만에 2억이 오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심각하죠. 뭐, 그렇죠. 계약하고 네. 주인은 안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가계약금, 네. 위약금 내고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네. 한마디로 난리도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네. 좀 머쓱해질 만도 하겠어요. 지금 뭐 규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규제 이후에 더 오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규제가 지금 전혀 안 먹히는 상황이고요. 네. 머쓱한 거를 넘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파리 대책만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참여정부 시절에 5년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질질질 끌려다녔는데 네. 이번에는 한 방에 그냥 잡아버리겠다라고 해서 파리 대책 굉장히 잘 만든 대책인데요. 파리 대책이 나오고 한 달 만에 강남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머쓱해졌는데 이번에 또 머쓱해진 게 이게 6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인상안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또 그 정도 과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왜 이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나왔을까? 조금 기다렸다가 네. 오히려 좀 과열이 될 때 카드가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공교롭게도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 아이고 뭐 종부세 별거 아니네. 너무 벌벌 떨었는데 생각보다 벌벌 떨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그것도 내년에 나오는데 뭐 2,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좀 짜증나지만 그것 때문에 강남집을 팔지는 않겠다라는 네. 심리? 불확실성이 대거가 됐고요. 거기에 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러게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참 당황스러운데 그 정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네. 좀 해보자고요. 네. 박원순 시장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 게 네네. 그러니까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철로를 덮어 쇼핑센터와 공원을 만들겠다. 네. 이게 집값에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부었죠. 이게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렸고요. 이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휘발유를 옆에 갖다 놓아둔 효과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됐어요. 종합부동산세로 불확실성이 제거됐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다닌 싱가포르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를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전면 재개발을 하겠다. 용산은 원래 서울의 중심 지역인데 강남과 버금가는 지역인데 그 지상에 있는 지하철을 지하로 넣으면서 강남 삼성동이 마이스 개발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용산도 그렇게 개발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또 제거된 마당에 개발 호재까지 이제 떡을 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제어불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여의도만 오르면 괜찮은데 투자 심리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강남은 이미 작년부터 올랐고요. 용산, 여의도 오르고 나니까 목동도 오르고 은평구 오르고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안 잡히겠다. 지금이라도 네. 들어가야겠다. 투자 심리 자체가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이제 매수자들이 졌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매도자들이 이겼죠. 기다리니까 봐. 집값 오르잖아.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무게균형의 추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하고 박 시장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자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네. 이제 옥탑방에서 여름을 보내시고 생각이 바뀌셨어요. 네.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네.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너무 놀라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비판이 많았죠. 사실 마스터 플랜만 발표했으면 괜찮은데 네. 또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강북 개발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강북을 강남처럼 전면 재개발하겠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강남처럼 전면 재개발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강남은 구획 토지 구획 정리를 해서 신도시 개발을 한 것이고요. 이미 기존 도심인 강북은 그렇게 개발할 수는 없고 기존 계획에 있는 경전철을 좀 빨리 하고 불편한 도로에 이제 모노레일 하고 도시 재생 좀 하고 그 정도 플랜인데 너무 과한 포장을 해서 발언 자체를 이제 강남처럼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막연하게 진짜 네. 강남처럼 강북이 그렇게 큰 개발이 되는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박원순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사실은 내가 집값 올리려고 한 건 아니고 낙후된 네.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낙후된 강북을 지금 개발하지 않으면 강남과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어서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기가 좀 안 맞았죠. 그래서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았고요. 이게 기름에 불을 붓다 보니까 집값은 천정부지 오르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네. 시장에서도 집 가진 사람들도 집값 올라서는 좋지만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 욕을 좀 했거든요. 박원순 효과 오죽하면 그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강북 개발도 좋고 낙후된 지역 개발도 좋지만 집값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도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고집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절대 옆에서 누가 말한다고 해서 네. 뭐 이렇게 본인의 주관을 꺾거나 이런 스타일은 저희 모든 국민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도 꺾을 정도면 부동산이 무섭군요. 그렇죠. 이게 정말 집값 무섭군요. 상승의 원인이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문은 아니고요. 이게 네. 뭐 기름을 조금 부었지만 사실 그 내면에서 보면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파리 대책에 또 부작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모든 원인이 박원순 시장한테만 화살이 돌아오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또 차기 대선 또 꿈을 네. 꾸고 있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금 서울 집값 상승에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재빠르게 지금 한 발 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원인들 장작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거기다가 박원순 시장님이 본인이 그 불이 돼서 뛰어드신 거죠. 근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이제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이게 이렇게 비춰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포기하겠다 했으면 집값 올라갔던 집값 내려옵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죠. 불이 그렇잖아요. 이제 불씨가 조금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휘발유를 치우면 불이 꺼지냐 그러지 않고 불은 한번 붙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거든요. 산불도 담뱃재 하나가 이제 산 전체를 태우듯이 이미 네. 불은 붙었고요. 이게 이제 와서 내가 취소한다라고 해서 취소도 아니에요. 이게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안정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안정될 리도 없고요. 안정이 돼도 또 추진을 못하는 게 또 집값이 오르면 안 되니까 적어도 그렇죠. 한번 멈추게 되면 2, 3년은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서는 네.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꿈을 좀 접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꿈이요? 어떤 꿈이요? 강북 개발. 그 꿈이죠. 마스터 플랜 꿈이고요. 깜짝이야. 네. 물론 더 큰 꿈, 차기 네. 대선 꿈은 이제 꾸고 있겠지만 네.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크다. 입었죠. 아심차게 시작한 마스터 플랜이고 이게 그러게요.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계획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충분한 준비를 하고 아마 정부하고도 좀 사전에 충분한 공감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발언 시기 자체가 안 맞았고요. 서울 집값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자체를 너무 좀 얕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집값 잡는 건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기는 네. 이제 더 이상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쓰던가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던가. 뭐냐면 집을 꼭 사야 되나. 제가 그때 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상태라 그러던데요. 경기는 좋아졌는데 네네. 집값은 안 내리고 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집을 꼭 사야 돼? 그냥 뭐 월세나 전세로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포기라는 말 자체는 조금 네. 너무 좀 그러니까 그렇고요. 다른 방법을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대 정권 지금 한 30년간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요. 네. 규제가 나와서 바로 집값이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규제가 나오고 한 3,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3, 4년 후에 규제의 효과도 나오지만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시장 자체적으로 야, 더 이상 집을 사면 안 되겠다. 너무 비싸다. 나 집 안 살래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좀 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되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조정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게 뭐 영원한 상승이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서 뭐 1년이 지날지 3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집값 조정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도 하는데 이게 너무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하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너무 불안해해서 또 종부세도 발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앞서서 뭐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단기 성과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에 부작용을 낳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대책도 조금 장기적인 긴 안목 호흡을 가지고 좀 하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사실 파리 대책도 그렇게 강력하게 안 됐다면 사실 이 정도 집값이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뭐 규제하고 많은 규제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집을 많이 가지지 마라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똘똘한 서울 집은 가지고 가고 지방 집은 팔아야겠다. 네. 다주택이 힘드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강남 집값이 오르게 되고 강남 집값이 오르니까 또 강북에 다른 집들도 따라. 우리도 강남이 지금 뭐 30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새 아파트가 용산이나 마포나 우리가 15억 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걔들이 오르니까 또 이제 은평구나 관악구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쇄작용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좀 제가 볼 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정부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오히려 공급 물량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긴 안목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건 서울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방은 또 서울과 정반대 현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기사에 따르면 네. 거제의 한 아파트는 입주 1년이 지났는데 이 빈집이 절반이고 네. 뭐 창원의 아파트도 준공 후에 미분양으로 남은 곳이 대부분이고 네. 최대 25%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해도 냉담하다. 지금 이게 지방의 한두 곳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VF 빈익빈이 지방 개발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역 양극화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울 기준에서만 지금 과열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마 네. 지방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저게 뭔 소린가. 이게 뭐 딴 나라 이야기인가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만 과열이고요. 물론 뭐 대구 수성구나 일부 지방은 또 그렇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창원만 보더라도 원래 전통적으로 창원이 지방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하우스도 줄 서서 이렇게 하는 지역이 창원인데 창원이 작년부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제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곧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또 조만간에. 발표해요. 그래서 뭐 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더 지정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 아마도 지방은 좀 약간 풀어주는 방향으로도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서울시는요. 서울은 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보기에도 네. 대부분이 아마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될 것 같다라는 투기 과열 지구는 이미 다 지정돼 있고요. 네네. 이제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부 지역, 도심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종로구나 뭐 이런 네. 지역 위주로 좀 하지 않을까. 동작구도 강남 옆이잖아요. 흑석동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동작구나 종로나 동대문 이런 지역들이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동산 이 코너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인데 네. 부동산 뉴스가 계속 나와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뵙게 돼요.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게요. 네,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 집값 이야기 죽어도 못 보는 2탄 서울 집값 이야기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못 보내 시리즈 소득 주도 성장과 서울 집값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어도라는 말을 자주 쓰면 안 돼요. 안 좋은데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가 그런 말을 붙였겠습니까.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으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의견 내주셨어요. 5284님 소득 증대 관련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제조업이 왜 어려워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신발끈을 매야겠어요 하셨고요. 2630님 소득주도 성장이요. 나도 당첨되고 싶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3646님 택시기사입니다. 손님도 없고 언제쯤 경기가 좋아지려나 걱정입니다. 라디오에 정말 귀한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들이 한 주축이 한 기둥이 바로 택시기사분들인데 이런 문자 참 오랫동안 받네요. 진짜 경기가 언제 좋아질까요? 0570님 소득주도성장, 0450님, 9780님, 1908님, 6576님까지 네, 소득주도성장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